국정농단이라는 허울 좋은 정치 수사에 그렇게 큰 공을 세워 문재인 정권 출범의 1등 공신이었지만 포사부팽되어 공수처 설치로 이류 수사기관으로 전락하고 수사의 주재자가 수사 대상자로 몰락했으니 화가 날 만도 하다. 거기다가 당신들의 상징인 검찰총장마저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면 당신들은 검사도 아니다. 눈치 빠른 놈은 아마도 사표 내고 공수처로 갈 것이고 나머지는 미적거리다가 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검사의 기계가 뭔지는 이 무도한 정권에 보여 주어야 하지 않겠나.